자, 오늘 아침은 폴리 마블이에요. 제가 원래 그 피오테 오피셜 라방에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박람회도 있고 해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차차 라이브에서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한 디자인이라서 오늘 좀 빨리빨리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저기 디어마이 골드 그것을 왜 하는데 아 퍼플 부케요. 보라색 뭔가 저녁 노을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메인 컬러를 바탕으로 원코트 도포해주세요. 메인 컬러 얇게 도포해주세요. 스콧에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퍼플 부츠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시고 변화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립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아트에 잠깐 옆으로 넣고 맞아 피오테 필수템 립브러쉬 그 다음에 투코트도 얇게 포트 깔아주시고 나서 팔레트에다가 디어마이 골드를 덜어놓을게요. 같이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립브러쉬에다가 골드 묻혀주세요. 골드 요만큼만 많이 말고 요만큼만 소량만. 자 그 다음에 구도 이 구도가 저는 여러 가지를 좀 해보다가 그냥 가장 자연스럽고 이쁜 거 그거 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사선으로 갈게요. 사선으로 흔들흔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진하게 나오고 끝부분에는 좀 연해요. 그래서 끝부분에도 살짝 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 한번 닦고 이쪽도 살짝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게 손을 한 번 더 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 골드 글리터 위로 컬러가 올라가면서 되게 더 이쁘게 영롱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 끝난 지점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여기도 끝부분에 조금 연하니까 살짝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흔들흔들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 번 더 이쪽에 이런 식으로 구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이번 거는 정말 쉬워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경화. 그다음에 립브러쉬 일회용이지만 세척해서 다시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젤 스타터에 닦아주면 이렇게 깨끗해졌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즈의 마블 아세요 다들? 이거는 오즈의 마블 기법이 들어갑니다. 오즈탑 오랜만에 오즈탑 쓰네요.
옷의 마블. 자, 이렇게 경화하셨으면은 오즈탑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거는 오버레이 용도가 아니라 컬러를 이쁘게 퍼지게 해주는 용도로 지금 오즈탑을 전체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즈탑 바르고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립브러쉬, 이때도 소량만, 이때도 같은 화이트라 안 보이시겠지만 소량만, 끝부분에 소량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방금 글리터를 깔았던 위치 그대로 깔아줄 건데, 위치 그대로 덮는 것보다는 살짝 옆으로 비껴나가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지 글리터도 보이고 마블도 보이겠죠. 자, 시작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꾹 누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살짝 떼신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똑같이, 이렇게 흔들흔들 똑같이 해주시면, 이번에 컬러가 좀 진하게 안 나와서 잘안 보이시려나? 유튜브 확대 좀 할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자연스럽게 결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한번 더. 흔들흔들. 이렇게 하면 결이 생기면서 오즈탑 젤이 화이트 젤을 굉장히 이쁘게 또 풀어주거든요? 자연스럽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흔들흔들해서 내려와주시면 이렇게 결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오즈탑 젤로 이용해서 하는 마블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짝 퍼졌을 때 그때 경화해 주세요. 경화할게요. 엄청 쉽죠? 이거 그냥 다 요걸로 한 거잖아요. 립브러쉬로. 이번 마블은 진짜 쉬운 마블입니다. 진짜.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마블인 것 같아요. 제가 마블 아트를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했었잖아요. 요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오즈탑 경화 안 하고 했어요. 리프러쉬 없어도 돼요. 리프러쉬 없어도 돼요. 리프러쉬 없으시면은 이런, 이건 조금 조그맣고, 이런 거를 펼쳐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 펼쳐서. 오즈탑이 없으면 이게, 근데 아마 가지고 계신 클리어 종류? 뭐 베이스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뭐 클리어 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컬러를 가장 이쁘게 풀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 그게 바로 오즈탑이거든요, 저희 젤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 젤 중에서도 뭐 베이스 젤, 뭐 탑젤, 빌더 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오즈탑 젤이 가장 잘 됐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끝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진하게 마블을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이게 경화하고 나와도 오즈탑 젤은 미경화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미경화가 또 살짝 또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연하게 됐다 하면은 다시 한번 얹어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던 미경화 때문에 얘가 또 컬러가 이쁘게 풀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진하면은 브러쉬를 한번 닦아내고 다시 한번 긁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그냥 브러쉬로만 했을 때는 안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즈탑이 이렇게 젤을 이쁘게 퍼뜨려주니까 마블이 정말 쉽게 돼요. 이렇게 하고, 저는 투콧을 했으니까 또 경화를 한번 하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켜고 조금 비어 보인다 싶으면은 그 부위에다가 뭐 파츠 찜 같은 거 붙여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보라색 할 때는 마블 한 데다가는 별도로 데코를 안 했는데 이런 데에다가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조금 데코를 하자니 또 글리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안 넣었어요. 얘는 사이드에도 안 넣었고 그냥 딱 글리터로 그 화려함이 꽉 차기 때문에 굳이 이 아트에는 파츠를 안 하셔도 괜찮더라고요. 조금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계열이 저는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어두운 계열로만 일단 아트를 해봤어요. 보라색 그라데이션 심쿵이요. 이 아이들 그냥 그라데이션 같이 하시면 너무 예쁩니다. 자, 손에 올렸을 때 이런 느낌. 이게 글리터가 밑에 깔려 있는 것도 은은하니 보이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마블 중에서 가장 쉬운 마블. 보라색은 투톤 그라로 하신 건가요? 글리터를 전체적으로 깔아준 다음에 컬러로 그라데이션 해준 거예요. 이 글리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고 여기 위에다가 컬러 그라데이션. 이렇게 하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이 그라데이션도. 보통 컬러를 바르고 거기에다 글리터로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비치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Dear My Holiday 컬렉션은 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드 아트를 라인으로만 데코해 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세련되고. 몸에 그라 너무 예뻐요. 그라는 스펀지로 했어요. 저희 컬러랑 아주 찰떡이죠. 스펀지랑. 손에 이렇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글리터 색상을 다 바꿔서 해줬거든요. 이렇게 얘는 실버. 아, 얘는 샴페인으로 했구나. 얘가 샴페인으로 했고, 얘가 골드, 얘가 브론즈, 얘가 실버네요. 두 개가 다르네. 얘가 샴페인, 얘가 골드. 얘가 샴페인, 얘가 골드. 이게 또 같이 컬러랑 글리터랑 조합한 거에 따라서도 느낌이 좀 달라져서. 네, 맞아요. 스펀지인데 기포가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